도입반. 아, 한 글자가 지금 모자라요. 저희가 이제 시네마 소식을 시네마 마운틴이라고 해서 저희 대표는 황보 누나가 하고 시네마 마운틴의 대표는 작가님이 해서 게임을 하나 할 거예요. 지정된 영화의 소리만 듣고 제목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여기서 본다고 해도 누가 다 볼 수 있는 거 없죠? 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 다 TV에서 나올 재밌겠다. 거예요. 재밌겠다. 첫 번째 영화는 2시간 19분입니다. 총. 바이 바이. 아니, 계속 먼저 내가 먼저 드릴게요. 아니, 그럼 길을 드려요. 손님인데.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손님인데. 1시간 39분 10초. 밥 먹는 소리 아니야? 덕순아, 내가 생각한 걸 너한테 안 물어보고 바로 진행할게. 빨리 들어가. 들어가. 이거 되게 유명한 영화 맞아요? 엄청 유명한. 엄청 유명하다고? 어, 나 왜 처음 듣는 거지? 난이도 최하. 아니, 안. 정답! 정답! 정답, 느낌 왔어. 이거 다시 들려드리기도 전에? 도둑들 영화. 땡! 다시 들려드릴게요. 내가 생각한 걸 너한테 안 물어보고 바로 진행할게. 아, 정답! 정답! 신과 함께. 정답! 덕순아, 내가 생각한 걸 너한테 안 물어보고 바로 진행할게. 빨리 들어가. 난이도 하라서 금방 맞춰버렸어. 다음 영화 가보자. 아, 갑자기 자신감이 올라가지고. 저는 그러면 또 1시간 10분. 괜찮아. 나 다 체크하면서 왔어. 남주는? 남주는 어딨어? 남주 왜? 따로따로 다니는 거야, 남주랑? 근데 저 좀 느낌이 오긴 왔는데. 왜냐면 주인공 이름이 나왔잖아요. 괜찮아. 정답! 체크하면서 왔어. 정답 얘기할게요. 괴물. 정답. 아까 남주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괜찮아. 내가 다 체크하면서 왔어. 남주는? 남주는 어딨어? 남주 왜? 따로따로 다니는 거야, 남주랑? 주인공 이름이 남주야? 배드나 씨가. 배드나 님. 그걸 기억을 해, 너는? 그럼요. 그러면 우와. 이 지금 대사 치신 분은? 박해 씨. 정확하십니다. 너도 비치는 거 아니지? 누나, 힘내, 힘내세요. 2대0, 59분. 59분. 아, 진짜니까 착한 거지. 뭐. 정답! 기생충. 강혜진 배우가 송강호 씨한테 고여정 씨랑 이렇게 구김살이 없다고. 아, 부자니까 착한 거지. 뭔 소리인지 알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네 마운틴데 시네 마사지 아니에요. 황보 회장대 조혜정이에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 노력하셔야겠어요. 이번에는 좀 룰을 바꿔서 자기가 말한 그거 했을 때는 자기만 먼저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네. 좋아. 듣자마자 그래! 좀 기다려주지. 나 이제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자. 35분 저. 들어가겠습니다. 형. 이거 어때? 이거 막 구부려가지고 막 문도 따고 수심은 금구도 따고 톰 크루즈가. 잠깐만. 한 번 더 들어보시겠어요? 형. 이거 어때? 이거 막 구부려가지고 막 문도 따고 수심은 금구도 따고 톰 크루즈가. 잠깐만. 뭔가를 터는 영화겠지? 작가님에게 기회가 넘어갔습니다. 1시간 15분. 해줘! 제발, 제발 부탁 좀 합시다. 거기로 한 번만 가봅시다. 아, 진짜. 저 안에 내 아들이 있습니다. 국제시죠? 타워? 싱크홀. 느낌이 왔어요.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엑시트. 해줘! 제발, 제발 부탁 좀 합시다. 거기로 한 번만 가봅시다. 아, 진짜. 저 안에 내 아들이 있습니다. 엑스트 그거지?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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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느낌이. 아. 48분 보여주세요. 48분. 어디가니까? 아 내가 그 새끼를 거기서 잡. 정답. 실업자. 드디어 드디어. 파이팅. 망원동이라니까. 아 내가 그 새끼를 거기서 잡. 역시 난 레벨이 좀 높은 영화들을 더 많이 보긴 했어. 어떤지. 2라운드 두 번째 영화. 48분 하겠습니다. 따라하는 거야? 아, 48분. 네. 취책이. 아이고, 아, 서 있어. 정답.
육지시죠? 아니 무슨 하이소로 나와가지고 55분 갑시다. 55분. 55분?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여사장이 네 술집이가 대사가 정확한 센터 비열한 거 아니죠? 아니 네, 저 해봐도 될까요? 네, 근데 네, 저도 이제 확실한 건 아니지만 범죄와의 전쟁?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여사장이 네 조찌비가 아 그래 맞아 조진웅이잖아 네 조진웅이랑 하정우님이었죠. 아 자 그러면은 2라운드 마지막 영화 1시간 12분 세자 예미를 봐서라도 일단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해볼게요. 네. 방해. 자 이제 누나에게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1시간 40분 그것을 알기에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어. 하지만 저 이거 안 봤지만 알 것 같아. 저조준생이 못 봤는데 맞춘다고? 못 봤지만 이 배우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여가지고. 누나 다시 들어보실래요? 그것을 알기에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어. 하지만 난 영화인 줄 알았어. 마비 사극이 아무 아는 사극이라도 그냥 때려 맞추세요 그럼. 왕의 남자. 아 정답 정답. 아 저는 이거 보지 못했지만. 알았다고 알았다고. 유아인 씨를 좋아합니다. 타도. 네 정답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어. 1라운드, 2라운드 전부 작가님 승인인데 그래도 아쉬우니까 마지막 자존심을 위해서 3라운드 자존심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려운 영화는 내가 어려운 영화를 잘하는 것 같아. 59분 59분 못 맞춰서 나에게 넘어와라. 밥이나 처먹어 좀 나대지 말고. 아 왜 또 뭐 괜히 또 집에 걸어. 저는 먼저 일어나 볼게요. 다들 푹 쉬어요. 아 이거 뭐지?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줘. 밥이나 처먹어 좀 나대지 말고. 아 왜 또 뭐 괜히 또 집에 걸어. 저는 먼저 일어나 볼게요. 아 이거 뭐였지? 아 이거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추동원 아니야? 어! 정답! 정답. 밥이나 처먹어 좀 나대지 말고. 아 왜 또 뭐 괜히 또 집에 걸어. 저는 먼저 일어나 볼게요. 다들 푹 쉬어요. 박정석이랑 박정민이랑 마지막 라운드 지금 앞서갑니다. 1시간 5분. 1시간 5분? 보통 그 커피 프림 설탕 비율이 바둘둘둘 바둘둘 셋 뭐 둘 셋 둘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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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어요. 하나 하나 하나. 알았습니다. 알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들려줘요. 이 장면. 나에게 기가 있으니까. 네. 이 장면. 보통 그 커피 프림 설탕 비율이 바둘둘둘 바둘둘 셋 뭐 둘 셋 둘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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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어요. 하나 하나 하나. 봤다고 무슨 토익하고 맞아요? 비슷한데 삼진 그룹 토익 무슨 그런 건데 정확하게 정답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정답 삼진 영어 토익 반 토익 반 한 글자가 지금 모자라요. 삼진 그룹 토익 반 삼진 그룹 토익 영어 반. 아, 거의 다 왔는데.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삼진그룹 토익 학원. 삼진그룹 토익학원. 삼진그룹 토익. 몇 글자인지만 알려주세요. 아홉 글자.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아, 정답. 보통 그 커피 프림 설탕 비율이 바둘둘둘 바둘둘 셋 뭐 둘 셋 둘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하나 하나 하나였어요. 하나 하나 하나. 마지막 영화입니다. 마지막. 네. 영화. 마지막 영화. 이게 난이도 최상이에요. 이제. 오케이. 매번 이랬어요? 아니 무슨 10대 20대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연애 꼭 처음 해본 사람처럼. 연애. 아니 그거 투 느낌의 영화야. 아 제목 미칠 것 같아. 무겁나 봐. 나는 점점 모르겠던데 그냥 얼굴 보고 말 몇 마디 해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대충 파악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못 모를 때 연애하고 결혼하라고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너 진심으로 누구 좋아해 본 적 없지? 연애자 들어가잖아. 맞아요. 받고 주는 건지 알겠고 범위 잠수는 것도 알겠어. 연애 불가의 법칙인가? 땡땡땡땡 연애. 아, 그러니까 가장 보통의 연애. 김예원, 공효진 지금 포장마차 아니지? 매번 이랬어요? 아니 무슨 10대 20대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연애 꼭 처음 해본 사람처럼 해볼 만큼 해봤어. 3라운드는 그래도 최종 승리는 최종 승리는 그래요. 너무 너무 막 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래 그래. 그래도 자존심은 조금 지켰네요. 지켰어요. 어쨌든 작가님의 명성답게 이 대결은 시네마스 진짜 오랜만에 영화를 졸려. 오늘 좀 주물럭 걸었어요. 그리고 시네 마운틴이 주물럭 거린 것 같아. 이렇게 큐 사인 없이 그냥 바로 하는 거 같아. 편집했죠. 오늘 뭐 투지 어땠어요? 편안했죠? 하다 보니까 편안했죠? 네, 너무 편하고 진짜 여기가 이제 되게 시네 마운틴을 향해 이제 가고 있구나. 아, 오그라들어. 너무 재밌었고 치즈도 그렇고 이런 거 재밌어서 다음 시네 마운틴에서 좀 갔다 아 뭐야 배치밖에 하는 거 어딨어 써볼까? 아 뱉으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입소문이 더 나가가지고 시네 마운틴과 시네 마사지의 그 양대 산맥이 서로 경쟁하면서 구독자 싸움을 하면서 서로 출연도 이렇게 보고 가고 상세벽치 보내주시면 저희는 이제 장항준 씨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작가님. 네네 네, 감사합니다. 무난한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네 마운틴도 기다려주세요. 에이 그 아마 그런 말 하자. 우리 얘기하고 끝내.